지금 내가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오늘은 대망의 시험 점수가 나오는 날. 하지만 나 김리아는 엄청난 점수인 빵점을 맞아버렸지.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몰래 몰래 집에 들어가야지. 엄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군. 이 정도면 몰래 들어갈 수 있겠어. 다행이다. 하마터면 들키는 줄 알고 완전 시끄럽했네. 게임 좀 하다가 저녁쯤 되면 내려가면 까먹을 것이겠지. 외출했으니까 옷이나 한번 갈아입어야겠다. 엄마! 어느새! 아까 거실에서 본건 그림자 분신! 김리아, 오늘 시험 점수 나오는 날이지? 그걸 어떻게! 각오는 되어 있겠지. 점수는 안 봐도 뻔하군. 빵점이지? 그걸 어떻게! 역시 만나보군. 그럼 우리 아들 눈 딱 감아라. 때리지만 마세요. 3 2 1 자, 눈 떠. 우리 아들 다음엔 잘 볼 수 있지? 엄마가 아들이 잘 신경 써주지 못했네. 아휴, 시험 빵점이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너도 시험 점수가 낮아서 속상할 테니까 여기 있는 간식들 좀 먹고, 그리고 용돈 있으니까 가져다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네? 안 때리세요? 응? 내가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을 왜 때리나? 아무튼 엄마는 집안일 좀 하러 갈게. 엄마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평소 같으면 야 김리아 빵점이 점수야 하면서 날 근육 파괴술로 맛있게 한방 먹이셨을 텐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설마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건가? 딱 봐서 나쁘시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뭔가 있는데 분명. 리아야, 뭐 필요한 거 있어? 그게 아니라 엄마 왜 화 안 내세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평소 같으면 제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이 으스러질 정도로 근육 파괴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나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내가 왜 때려? 가끔은 엄마가 아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아들도 좋은 결과를 볼 것 같아서 그렇지. 역시 엄마! 드디어 아셨군요! 엄마가 너무 뭐라 해서 저도 시험을 못 본 거였어요! 이제부턴 좀 잘 대해주세요! 당연하지, 아들! 진짠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둘이 여기서 뭐해? 야, 엄마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난 푸딩이나 먹어야겠다! 요리야! 그 푸딩 먹지 말고 좀 냅둬봐! 왜? 이거 내가 오늘 먹으려고 사온 건데! 아니 그러지 말고! 리아 줘! 어서! 이거 내가 먹으려고! 어허! 어서 줘! 오빠 줘! 여기... 요르르 너! 오빠한테 말 이쁘게 하고
우리 귀한 왕자님인데 말이야. 우리 귀한 리아 왕자님한테 말끝마다 김리아 왕자님 해. 뭐? 내가 왜? 안 하면 용돈 없어? 아이러쇼. 오? 오? 갑자기 변한 엄마의 행동에 의심이 생겼지만 엄마가 원래 저한테만 뭐라 했던 것 같긴 했어. 이제 저한테 잘해주나 싶어서 그 의심을 사라졌습니다. 여봐라! 요루루! 요루루! 에? 어쭈? 안 와? 요루루! 왕자님이 부르잖아! 나와! 네, 왕자님. 그래, 요루루. 어, 왔니? 에이, 뭔가 심심한데? 어이, 뭐 할 거 없나? 야, 어깨 한마 좀 해봐. 에이, 어이, 엄마한테 말한다? 이제 말을 안 들어? 네. 어떻게 좀 시원하십니까? 좀 그렇네. 아이, 안무를. 아이, 하지마. 아이, 아프기만 하네. 야, 그냥 저기 서서 침팬치 성대모사나 해봐. 침팬치? 그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기쁜 침팬치 여기. 스타트. 뭐해! 빨리 해! 자, 사과! 완전 침팬지네! 완전 웃겨! 아, 진짜! 잘하네? 침팬지 같이 생겨서 그런가? 정말 잘하네? 와이, 불만 있어? 아이, 엄마한테 말한다? 아, 진짜, 아우, 배고프네. 아, 화를 냈더니. 왕자님, 배고프신가요? 혹시 식사로 돈가스 어떠신지? 아이, 좋네. 아이, 돈가스로 하자고. 그래. 아, 우리 아들, 그러면 돈가스 먹으러 가자. 아이, 돈가스 좋지. 아이, 그 아파삭거리는 식감에 속 안은 육즙으로 가득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퍼져나오는 어머니. 그게 난 참 좋다. 돈가스. 여기가 어디? 뭐야, 이 종이컵은? 공기 안에 상쾌한 비뇨기가? 선생님! 의사선생님! 여긴 도대체... 일어났구만. 자네는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되었어. 네? 그게 무슨... 전 분명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다고... 돈가스는 없어. 남은 건 껍데기를 벗은 한 마리의 나비만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 곧 마취가 풀릴 걸세. 친정한 남자가 된 걸 정말 축하하네, 리아군. 리아야.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리아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곧 아빠도 오실 거야. 그랬군요. 엄마, 제가 죽을 뻥에 걸려서 그동안 잘해주신 거였죠. 그래. 리아야, 아빠 왔다. 많이 아팠지. 걱정 마렴. 오빠! 나도 병문안 왔어, 병문안. 그래, 오빠만 혼자 고리 잡고 치사해. 아, 나도 나스테 가지고 왔어. 그래? 그래, 넌 진정한 남자가 된 거란다. 그 기념으로 아빠가 너를 위해서 왕뚜껑도 사왔단다. 무슨 소리야 이건? 설마
어떻게 설마 이거 뭐야 이 고통은 설마 저한테 복용 수술을 시키신 거예요? 아 오빠 나도 가만 있어. 제발. 나도 머리 감을래. 리아야 그 고통 나도 안 봤.